이거 마시면 속좀 괜찮아질 거야. 고맙다. 저기 하연아. 응, 선배. 어제 내가 술을 좀 많이 마시긴 했어. 그치? 그 필름이 좀 끊긴 것 같기도 하고. 저기 그래서 말인데 어제 내가 무슨 실수했니? 뭐 실수? 아니 그 우리 가족들이 그러더라고. 얼굴에 입술 자국이 묻어 있었다고. 아니지? 아니 선배 나한테 키스했어. 어? 정말이야? 내가 그랬어? 응. 근데 선배 그게 실수였던 거야? 아이, 하연아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아, 네가 용서할 때까지 네가 시키는 거 다 할게. 밥 사라 그러면 밥 사고, 술 사라 그러면 술 사고, 지금 물고 나무 사라면 물고 나무 살게. 뭐? 물고 나무를 산다고? 그래 알았어. 오늘은 부산에 출장 다녀와야 해서 시간이 없고 내가 선배한테 어떤 보상을 받을지 고민해 볼게. 그럼 수고. 그랬다고? 아, 진짜 미치겠네. 미풍 씨, 잠깐만요. 지난번에 내가 한 말, 미풍 씨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말, 그거 취소하려고요. 나랑 장구 선배 잘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도와달라고 했던 말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저한테 이런 말 왜 하시는 겁니까? 혹시나 미풍 씨가 장구 선배 좋아하는 마음 숨기고 장구 선배 마음 흔들까 봐요. 우리 사이 방해하지 않기로 한 미풍 씨 약속 지켜줄 거죠? 그럼.